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카틀레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지금 꽃봉오리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들 또 저희 엇불란 농원에 다녀가시고 또 지난번 상품들도 모두 판매가 많이 되었고 꽃색이 보시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꽃색이 너무 이쁘다고 또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러면 이쁜 꽃들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첫 번째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세미알바. 지난해 많이 판매되었죠. 세미알바에서 너무나 이쁜 화이트 핑크색이 별로 안 들어간 페롤라라고 불리는 핑크빛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화이트 세미알바 스타일의 이 꽃이 너무 크게 피었다고 너무 잘 판매가 되어서 품절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골라보니 여러분들께 또 드릴 아이가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좀 작고 근데 거의 다 좋아서 개화 사이즈겠죠? 이 아이들이 또 세력이 좋으니까 꽃이 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엄청 좋죠? 벌부도 좋고 너무 튼튼하게 하늘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가 또 엄청 좋은 아이들을 저렴하게 판매했잖아요. 50회 기념으로. 그 이번에도 또 더 없냐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두 가지를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작은 사이즈, 두 번째는 조금 큰 사이즈, 이제 개화 사이즈 되겠죠? 잘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개화 사이즈의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폰데요. 티폰은 참 귀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브라질에서 온 티폰데 요거는 또 하나 단품으로 판매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또 특가로 얼른 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티포, 카틀리아나 워크리아나 티포.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셀룰레아가 좀 고급지잖아요. 색감도 그렇고 이제 셀룰레아가 조금 많이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는 셀룰레아 이와시타라는 아이인데요. JOS에서 HCC상을 받은 그런 개체입니다. 벌부수는 8개인가요?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벌부 이렇게 됐고 너무 향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그런 이와시타라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만큼 또 얘의 또 특징도 있고 이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원래보다 더 이뻐야 자기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워크리아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몬테아줄. 이 아이도 셀룰레아예요. 이 아이는 미국에서 AOS가 아메리카 오키드 소사이어티 미국 난협회에서 AM상을 받은 개체인데요. 스페인어로 몬테아줄은 푸른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감을 가진 오래된 개체예요. 이 몬테아줄은. 그래서 이것도 네,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틀레아 볼솔 벌브하고 잎을 보시면 엄청 짱짱하게 잘 컸죠. 그리고 벌고도 진하고 동그랗고 잎도 오래된 이 아이는 자연개체 아말리인데요. 오래된 아주 좀 나이를 먹었어요. 화형도 점점 이뻐지면서 이제 꽃도 예쁘게 개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짱짱해지고 이제 저렇게 저 정도 되면은 키우시는데 문제없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개체. 그리고 7번. 7번도 노빌리오 암말리아인데요. 아, 7번은 노빌리오. 노빌리오는 워크리아나보다 조금 더 성장이 튼튼하게 크잖아요. 근데 잎이 이거는 다른 거에 다른 아이들보다 비해서 아말리에처럼 좀 잎이 동그스름하면서 짱짱하게 크고 있네요. 원래 튼실하게 남성적으로 피는데 노빌리오는 그렇게 피고 있는데 이 아이는 노빌리오 엘리아스 나지마하고 페르난도 테라라는 아이하고 실생한 건데요. 이 페르난도 테라는 정말 루브라 색감으로 진한 노빌리아의 그 화형 정형화 개체, 그러니까 화형이 너무 예쁘다고 정형 반듯하게 정형화로 핀 그런 개체와 색감이 진한 그 개체와의 실생이에요. 근데 나짐이라는 그 엘리아스 나짐이라는 그 아이도 색깔이 루브라 색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루브라 색감을 실생한 그런 노빌리오 개체입니다. 작년에도 판매드렸었는데요. 올해 또 얘가 올라갔다 시원한 곳에 가서 더 짱짱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노빌리오, 요 레이드 세라도 하고 데오란도 지노모스라는 아이하고의 실생인데 요 아이는 T4하고 화이트, 그러니까 약간 연핑크하고 화이트와의 실생이에요. 그래서 연핑크보다는 좀 진한 것 같다. 레이드 세라도 고색하고 화이트 색감한 거에 실생인데 요 색감도 되게 이쁜 색감을 기대하면서 실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빌리오 개체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엄청 우장아 같죠? 저 아이는 브라질리언 주얼 셀룰레아예요. 이 아이들 엄청 보시면 원래 우람한데 강원도에 갔다 와서 더 우람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우, 너무 커요. 너무 한 장이 정말 쌈 싸먹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잎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10번째 뒤에 저기 이쁘게 환하게 피어 있는 비올라세아 수아비시마 코로넷 저기 보이나요? 코로넷 이 아이는 엄청 이쁘잖아요. 색감이 수아비시마 색감이 여리게 페탈세팔이 이렇게 색감이 연하게 들어가 있고 립 부분에 또 옐로우가 진하게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 개체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본에도 없고 여기 브라질에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실생인가 잠시만요. 아, 셀프. 이 아이를 이제 셀프 한 애들을 작년에 많이도 못 구하고, 한 3개? 4개? 이 정도 하고,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중묘 사이즈인데, 요것도 이제 거의 신화가 잘 자라서, 이제 이렇게 하나. 저 뒤에는 아직 비매고요. 좀더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분양해 드릴게요. 없으니까. 그래도 요 중묘가 있으니까, 요 중묘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넷 참 이쁜 개체입니다. 그리고 11번은 맥시마 실생 푼타타 예 푼타타 왜 맥시마 실생 지난 시간에 판매했잖아요. 향 너무 좋다고 그려나라고 실생아 맥시마 실생인데 잎하고 페탈하고 세팔을 보시면 주근깨처럼 점이 점박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워크리아나에서 많은 피가 셌나 봐요. 워크리아나 피가. 그래서 워크리아나의 피를 이어받아 또이 아이가 또 푼타타 맥시마 실생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판매했던 것도 혹시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깨순이, 깨순이, 맥시마 실생 품타타 그렇고 그리고 이제 12번째 저것도 판매 드렸던 아이인데 라비아타 알바 니버하고 로소 비스포 가브리엘라라는 개체의 실생입니다. 색감이 연하게 화이트에 핑크빛이 감돌고 아래 또 진하게 핑크 옐로 이렇게 립 부분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라비아타인데요. 다른 라비아타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작게 피는 개체예요. 라비아타도 크게 피는 개체가 있고 작게 피는 개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벌과 좀 동그랗게 피는 애가 있고 약간 길다랗게 피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는 마침 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몇 가지가 있는데 골고루 다핀 거예요. 이게 실생들의 또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는 실생들이 이렇게 그런 재미로 이렇게 골고루 보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2번째 그렇고요. 13번째 다시 이쪽으로 오실게요. 13번째는 이제 지금 라비아타 계절이라서 라비아타가 여기저기 피어지고 있습니다. 라비아타 세미알바 캐롤라인이라는 아이의 셀프입니다. 요거는 8촉 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분촉을 안 해보려고요. 더 이제 세력이 좋으니까 더 점점 좋은 꽃으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꽃이 커지는데 여러 송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 사이즈네요. 립이 매력이죠. 카네아는 립 부분이 예쁘고 향이 좋은 라비아타 카네아 캐롤라인 셀프입니다. 촉수는 8촉 이렇게 되고 또그 앞에 또 맥시마도 요즘에 하나 둘씩 피고 있는데요. 요 개체는 로이라는 아이인데 티포 립이 예술이에요. 립을 보시면 진하게 옐로우와 핑크에 또 요런 대비되는 색감으로 이렇게 직접 보시면 라펜드라나 세미알바의 그 핏줄 모양이 이렇게 페탈과 세팔에 이렇게 들어 있고 립은 진하게 되어서 되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런 개체의 맥시마입니다. 맥시마 티포 로이. 그것도 7촉이에요. 요것도 분촉을 하려니 뒤에가 아직 눈이 없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큰아이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키우면 키울수록 더 좋은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분촉을 하면은 가격이 좀 내려가는 대신에 한 1년 정도 더 지나야 더 좋은 꽃을 보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조금 큰 아이를 사게 되면 이제 좋은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브도 좋고. 그리고 요 앞에 또 점점 꽃 색감이 벨벳, 그러니까 립이 거의 뭐 벨벳, 빌로도? 어르신들은 빌로도라고 잘 아시죠? 벨벳 모양의 그 루브라 색감의 진한 빛깔이 점점 화형이 예뻐지고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크고 향도 좋고. 근데 저 루브라가 또 많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비아타나 뭐 티포나 루브라라 티포랑 좀 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실생 아이들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요 루브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작은 사이즈, 중묘 사이즈 두 개가 있습니다. 단두 개체. 그리고 이제 미니종으로 가볼까요? 미니종 프레스탕스. 프레스탕스 콩칼라. 16번. 프레스탕스 콩칼라 미니종이잖아요. 이제 푸밀라보다 더 미니종이죠. 푸밀라보다 미니종 콩칼라. 요 아이도 이제 많이 피어 있으면 정말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도 처음 수입 들어올 때보다는 많이 세 벌브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16번 프레스탕스 콩칼라였고요.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소프로니티스 리오그란덴스 자연개체. 귀한 개체죠. 소프로니티스 중에 제일 작은 리오그란덴스 지금 꽃이 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촉수가. 그리고 19번. 19번은 소프로니티스 콕시니아 18번 빼먹을 뻔했네요. 18번 소프로니티스 콕시니아의 실생이 또 꽃이 동그랗고 크게 피고 색감이 아주 쨍하니 밝은 그런 색감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어두워져 날이 금방 어두워지네요. 그래서 그림자가 좀 생기는데 낮에 해가 반짝반짝할 때는 더 반짝거리고 더 이쁜 색감이 나오는 개체입니다. 그럼 이제 저쪽으로 교배종으로 가볼까요? 골든피콕 19번 골든피콕. 골든피콕이 또 1년 내내 거의 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농장에서. 그런데 또 꽃이 계속 피고 있어서 세 개가 있습니다. 골든피콕이 19번. 그 립에 점이 점박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팔레놉시스 세트로 이번 시간에 판매를 드려볼까 해요. 여기 이제 팔렴시 양양 실생인데요. 향이 너무 좋은 개체잖아요. 요 아이들이. 그래서 찐 보라색하고 화이트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같이 두개 세트로 심으시면 너무 이쁘거든요. 그 세트로 세 세트. 이렇게 세 세트만 찐 보라하고 화이트하고 같이 놓으시면 너무 이쁜 향기 좋은, 향기 호접란. 입니다. 이렇게 세세스 판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화자 파이어 벨리나인데요. 유아이가 알바인 줄 알았더니 우리들이 원하고 이뻐 제가 이뻐한다고 하는 약간 립 부분에 핑크빛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하고의 실생이인데 이런 색이 귀한 색감이 이렇게 또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뿐이네요. 세 개. 얼른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벨리나와의 실생, 파이어. 그리고 테트라스피스가 이제 키우던 그 아이가 이제 옆으로 묵은 중에 좀 보이죠? 옆에 꽃대가. 이렇게 잘 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벨라 스톤, 또 큰아이들, 또 꽃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세 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번째까지 상품 소개는 끝났고요. 가을철에 꽃란농원에 왜 이렇게 꽃색도 이쁘고 꽃이 이쁘고 그런가 궁금하시잖아요. 아, 참. 이번 시간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뒤에 요게 뭘까요? 요거는 카틀레아 미니 버진. 버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기 때부터 키워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큰 것들은 많이 보셨는데 버진이 정말 훌륭한 개체이잖아요. 화이트의 세미알바의 개체, 향도 엄청 좋고 교배종이지만 버진만큼 또 훌륭한 개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키워보시라고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지금은 가을 아까 조금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가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꽃색이 진하고 이쁘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거를 잠시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억불란 농원에서 가을철 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억불란 농원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꽃대가 아주 색깔이 이쁜 꽃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억블란 농원의 난 관리 방법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카틀레아의 꽃색이 정말 예쁘잖아요. 예쁘게 또 봉우리도 엄청 또 나오고, 나오는 애들보다 작년보다 더 색감이 진하고 이쁘게 나오고, 화형도 정말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이, 그렇듯이 꽃대가 나오기 전에 온도를 낮게 유지해주면 꽃색이 아주 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블란 농원의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빛과 햇빛과 물 관리와 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온도를 낮게 해주면 꽃이 이쁘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밤의 온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낮에는 아주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온도를 낮게 해주시면 꽃색이 아주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햇빛은 저희 억블랄 농원에서 28도가 넘지 않으면은 아무리 햇빛이 좋다고 해도 채광을 하루 종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꽃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댁에서는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겨울 날씨가 쌀쌀할 때는 아마 햇빛을 많이 주는 것이 10월에서 12월 그 사이 많이 주는 것이 꽃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두 번째, 물 관리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꽃이 물이 말랐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제 주실 때, 처음에는 이제 흠뻑, 관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에서 환기가 너무 잘 돼서, 환기가 잘 돼서 마를 거 아니에요. 그 마르면, 이제 위에가 바삭바삭하다고, 또두 번째, 얘네도 또물 줘야 되겠네? 그래서 엄청 많이 또 관주를 해주시면, 절대 때안 돼.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푹 줬던 그 관주의 물기가 바닥에 우리가 또 손에 안 닿는 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더 주게 되면 그 뿌리가 상하겠죠. 그래서 두번 관주를 푹 주시면 안 되고 스프레이 하듯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푹 관주를 하고 그다음 물줄 때는 스프레이 하듯이 이렇게 만져봐서 그렇게 주시고, 물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식물한테 뿌리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면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에만 두 번째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두 번째도 얘도 또 말랐으니까 또첫 번째처럼 물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하고 푹 주시면 절대 안 되고 스프레이 하듯이 샤워하듯이 잘 기억하세요. 스프레이 하듯이 샤워하듯이 두 번째 물줄때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겨울이 되니까. 그리고 물을 너무 흠뻑 주면 마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뿌리에 이상이 생겨요. 저희가 집에서 저도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참안 말라요. 그래서 참 말랐을 때 완전 많이 죽거든요. 잘못 키우고 있었던 거죠. 풍난, 소요풍난을 저는 집에서 제가 잘못 키우기 때문에 많이는 안 갖다 뒀는데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좀 주의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관리가 좀 중요하죠. 좀 어렵죠. 물 관리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온도 관리인데요. 온도 관리를 하실 때는 이제 저희는 18도가 되기 전까지는 저녁이 되더라도 천창이나 책창을 닫지 않아요. 그것을 닫게 되면은 얘네들이 환기가 덜 되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고 깜깜해졌으니까 18도가 안 돼도 막 높은 온도에 닫아 버리게 되면 순환이 안 되고 또 얘네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센서를 맞춰 놓거든요. 18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그래서 외부 공기가 하여튼 오랫동안 들어와서 식물들한테 환기가 잘 돼서 얘네들이 잘 시원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이제 꽃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색도 좋고. 그리고 밤의 온도가 또 13도에서
16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다른 일반적인 카틀레아는 그렇게 13도에서 16도를 맞춰주고요. 호접하고 아말리는 좀 따뜻하게 키워야 되는 또 고온 식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13도에서 16도 정도 하니까 예뻐 꽃들도 색도 예뻐지고 개화성도 너무 좋아져서 꽃송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매일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터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데 이제 여러분들도 밤의 온도를 이제 아무래도 실내니까 보일러 틀고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20도 넘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집은 꽃이 또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이제 너무 16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꽃을 안 나오고 이렇게 늦게 나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밤의 온도는 16도 이상 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꽃도 많이 보고 예쁜 색감의 또 카틀레아 난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시원하게 밤에 좀 시원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억불란 농원에 예쁜 꽃잘 피우는 가을철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예쁜 꽃 많이 개화할 수 있는 방법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또 저희 또 전문가가 또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스 워크리아나였습니다.